필리핀 태풍 피해로 가장 마음을 졸이고 있는 사람은 결혼 이주 여성들일 텐데요.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김진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20만 명의 이재민을 만든 사상 최악의 태풍 하이엔. 하이엔이 강타한 필리핀이 고향인 헤루니마 씨는 최근 고향에서 보내온 사진 한 장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 대피 과정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1년 농사도 망가져 먹을 것도 없다는데 어려운 형편에 선뜻 도와줄 수 없는 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한국 와서 네가 갈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그 방법이 뚫으니까 여기 멀었으니까. 전화로나마 가족들의 안부를 묻지만 수학이 넘어 남동생은 오히려 타국의 누나를 걱정하며 위로합니다. 가족들의 대피 소식을 접한 이마린 씨도 하루하루 초조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한동안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돼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날은 매일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왜 저기 집이 많이 망가졌어? 그것만 됐어요. 몸이 불편한 남편은 어려운 때 아내에게 힘이 돼주지 못해 미안할 따름입니다. 가족들은 이까냐 근데 제가 못 가는 마음이 더 아프죠. 강원도 내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은 모두 689명. 횡성군은 친정이 태풍 피해를 입은 다문화 네 가정이 필리핀을 다녀올 수 있도록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연말까지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